기업기술혁신 4팀 중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연구과제, 2번 팀연결 역할, 3번 활동 내용, 4번 향후 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선정 이유, 선행 개념,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5년 30% 증가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면 부족은 현대인의 만성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문제점은 만성 피로 및 졸음으로 인한 사회 생활의 어려움, 각종 질병 발생 위험 증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이 정화가 될수 있는데,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면 장애는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연구과제 선행 개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수면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입니다. 저희 연구과제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수면 정신건강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앱 개발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장애 개선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면 유도 콘텐츠 앱 개발이 큰 연구 목표입니다. 팀원별 역할, 지적 역할 분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은 이재윤님이, 회계는 최우성님이, 서기는 유아빈님이, 그리고 중간 발표의 담당 역할은 최우성님은 활동 내용 정리, 발표 대본 작성 및 영상 촬영, 유아빈님은 활동 내용 정리, 그리고 발표 자료 제작을 맡았습니다. 활동 내용에서는 월별 구체적 활동 내용 소개, 최종 아이디어 선정 과정,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주차에서는 주제 변경 및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주제 변경 전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기반 스마트 바이오 헬스였으나, 주제 변경 후 수면 정신건강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앱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할 분담은 팀장은 이재현님이, 회계는 최우성님이, 서기는 유아빈님이 담당하셨습니다. 9월 4주차에서는 자료조사 및 토의 연구 계획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5주차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인 상위 개념화와 현존하는 메이저 플레이어 아이템을 차별화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주차에서는 기존 아이디어 피드백 및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는 증명이 어렵고 뻔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의 아이디어 증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지막에 로지컬 띵킹을 최대한 활용 디자인 띵킹을 시도하였습니다. 7월 2주차에서는 로지컬 띵킹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3주차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최종 아이디어 선정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출 아이디어를 검토를 통한 세 가지 후보 아이디어 선정 및 최종 선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넷플릭스, 두 번째는 수면 유도 전화, 세 번째는 수면 택배 인형이었습니다. 최종 선정 아이디어는 수면 넷플릭스로 되었습니다. 10월 4주차에는 중간 발표의 준비와 연구 중간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최종 아이디어 선정 과정은 첫 번째는 역발상의 시작, 두 번째는 아이디어 구체화, 세 번째는 현재 직면의 연구 상황 파악, 네 번째는 아이디어 증명 방식 고안, 다섯 번째는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수면 전 핸드폰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핸드폰 사용이 오히려 수면을 유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면 개선 종합 콘텐츠를 소비자가 이용함으로써 수면 전 핸드폰 사용이 불면증이 아닌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면 현대인의 수면 장애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두 번째는 아이디어 구체화입니다. 주 서비스와 부 서비스로 나누는데, 주 서비스는 나이 성별 평균 수면 시간을 고려한 수면 유도 영상, 그리고 수면 유도 호흡법, 그리고 수면 유도 운동법 추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는 국내 수면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면한 연구 상황은, 저희 팀이 보유한 기술로는 AI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이 성별 평균 수면 시간만을 고려한 추천 알고리즘을 분류 및 설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 증명 방식 고안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협의된 효능 시험 대상자들에게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실제로 수면 직전 사용해 보도록 한후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수면 직전의 핸드폰 사용도 알고리즘에 따라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역발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앱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수면 스타트업을 알리며 수면 분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진행 상황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연구 진행 계획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결국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방향성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하여 나이 성별 평균 수면 시간에 따른 추천해 줄 콘텐츠 분류 작업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수면 관련 스타트업 기업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2월 달에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 효능을 시험을 진행하고 효능 시험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수면 정신 건강 분야의 산업에 기여한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성과 발표의 준비 및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